네, 가수 정동원에 대해서. 아, 동원이 형님? 형님인가? 동원이, 아, 돈 많으면 형님이야. 네, 동원이 형아. 우리 열장의 사나이. 네, 그 친구분이, 네. 친구라고 해야 되나? 동생이라고 해야 되나? 동생? 형이지, 아, 돈 많으니까. 아들 아닌가? 아니, 첫사랑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아들 뻘이지만. 진짜 봤을 때 이 친구가 네. 어떻게 될 건지. 사실 잘 됐으면 하거든요, 제가. 그죠,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방송에 비춘 모습도 있고, 뭐 가정사도 공개가 되고, 또 어린 나이에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자라면서 흔히 말해서 왜 정말 그래 지금처럼만 자라라 하는 이모, 삼촌, 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뻘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이 아이는 되게 바르게 자랄 거라고 봐요. 근데 한 번에 고비는 온다? 20에서 21살 넘어갈 때 이 아이가 약간의 방황수, 어떻게 보면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좀 올 수 있어요. 근데 동원이라는 분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아직은 내가 어리기 때문에 뭐 체력 회복이라든가 상처 회복이라든가 이런 게 빠를 수가 있는데 우리 무당도 소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편집. 한참 맨날. 편집 없어. 씨발. 족같네. 편집해야 돼. 알아서 해주세요. 나 계속 욕할 거야. 아, 잭스하고 싶다. 나 계속 욕할 거야. 편집.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우리. 하나, 둘, 셋. 이러한 식으로 우리도 굉장히 목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뜩이나 이분도 내 목이 악기가 되는 사람이고 내 목소리 하나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내가 관리를 하고 넘어가시면은 크게 탈날 거는 없겠다 그러세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정동원이라는 분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올해 연애수가 비춘다. 연애수? 응. 근데 이게 지금 정동원 몇 살이죠 지금? 열 몇 살 아니에요? 이제? 몇 살이지?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이상하게 연애수가 비춰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왜 남자는 그런 게 있잖아. 잊지 못할 첫사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연애수가 비추기 때문에 올해 멘탈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게 형으로서 하는 말인데 남자는 첫사랑이 꼭 실패를 하더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예술하는 사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정말 뭐랄까 이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만 좀 잘 극복하고 넘어간다 치면은 더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올해 앨범 나올려나? 지금 앨범 나온 게 있나요 올해? 그럼 콘서트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올해 앨범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 앨범 내고 나면은 이게 왜 보통은 저작권료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올해 금전의 울음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해 건물을 사건 물건을 사건 이러하면서 조금 부를 더 축적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요. 와 16살인데 16살이죠. 16살. 그래 16, 17 연애수가 들어. 아 부럽다. 부럽다. 진짜 부럽다. 우리 아들도 어떻게. 너무 어리지 않아요 사장님 아들. 그렇듯이 해야 되나? 끝.